세력들은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5.16 같은 게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소수 선동가에 의해 이게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5.18만 폭동이 아니고 4.19도 폭동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KBS 이사로서 적절치 않죠? 공영방송 KBS 이사로서. 심지어 이분은 지원서에다가 KBS를 국영방송이라고 썼어요. 국영방송과 공영방송도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방송 경력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KBS 이사로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KBS 이사로 앉히고 싶으세요? 96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KBS 이사로 앉혀서 박민 사장을 임명제청 김덕재 부사장님 이런 내용이 오늘날 KBS에서라면 보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도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주 진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KBS 이사 임명이 됐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저희는 뭐 위원회 논의와 적법화 의결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다섯 분이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두 분이 참여해서 그것도 부위원장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KBS 이사를 꾸리고 싶으세요? 저희는 적법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서 형식적 절차를 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임명 제청한 것입니다. 명목으로